잠시 후 GTX-A와 수서 광조선 접속부 설치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동헌 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태준 이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 양평군 김선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함께해 주신 광주시 소병훈 국회의원님과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는 의원총회 일정으로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원주시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님께서도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신동헌 광주시장님, 그리고 엄태준 이천시장님, 이항진 여주시장님, 김용복 원주도시주택국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동헌 광주시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말 짧게 하겠습니다. GTX-A, 현재 우리 광주와 여주, 이천, 또 원주까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오늘 GTX-A 관련 세미나 관련해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여주와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김성교 의원님이 광주는 처음이시죠?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뭐. 예. 우리 지역구에 좀 전에 사회자가 발표한 대로 좀 전에 임정성 의원도 제 방에 잠깐 다녀갔었는데 오늘 임정성 의원도 그렇고 서명원 국회의원님도 오늘 급한 민주당 총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한 것 같고요. 대신 관련 우리 박관열 도의원님도 오시고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태준 우리 이천시장님 오셨고 또 이항진 시장님 오셨고 또 우리 원주에서 김영복 우리
관련 국장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GTX-A 몇 차례 서울에서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오늘 좀 잘 될 것 같은 뭔가 문제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은 늘상 그 우리 김시공 교수님께서 문제 제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좌장을 맡고 토론을 맡으신 분들 차동덕, 기형서, 김지영, 김창용, 이종성, 임강균, 김채병규 오늘 그 좌장과 토론자들이 대한민국 철도에 관한 하는 최고의 그저 문제 풀이를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오늘 그 토론과 토론회에 참석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저 우리 GTX-A 이 부분을 좀 잘 풀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좀 앞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토론자들의 토론 잘 듣고 저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 시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광주와 이천 그리고 여주 원주가 손잡고 이렇게 경광선 GTX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단체장이면서도 그동안 철도 분야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던 상태라 이 수서역 GTX-A 그 노선 중에 있는 건데요. 수서역에서 그 접속부를 설치해서 수서 광주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말 이제 이럴 때면 철도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해서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 개의 도시가 손을 잡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광주 신동원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철도와 관련해서 가장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주 멋진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네 개 도시에 경광선 GTX가 들어오는데 확실한 그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경광선 GTX는 사실 네 개 도시의 주민들이 열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이 주말만 되면 통영으로 가고 강릉으로 가는데 그 수도권 주민들의 그 주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광주와 이천, 여주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2,500만, 600만 그 수도권 주민들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수와 같은 팔당댐 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GTX와 관련 논의에서 오히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만약에 이렇게 수도권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 그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희생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그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따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광주, 이천, 여주, 원주 네 개 도시의 주민들의 그 교통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수도권 주민들의 주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것이 놓여지면 저 통영, 거제 그리고 강릉 이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주민들의 그 교통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네 개 지역에서의 목소리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알아서 챙겨주어야 될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개 도시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손을 좀 풀지 말고
끝까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어깨동무를 힘차게 꼭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이천시도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들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항진 여주시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광주, 이천, 여주, 원주의 지역적 이해나 지역적 이해주의에 의해서 온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오늘 철도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그것이 적절하다면 국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토론회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있기 시작한 것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항진 여주시장, 이거 관심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런데 이웃한 이천시장님, 방금 인사말을 해주신 엄태준 시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GTX의 연장을 보면 강원도와 관련성이 깊습니다. 강원도의 중심인 원주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함께 합시다 해서 광주, 이천, 여주, 원주 네 개의 도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들과 함께 국토부 장관님도 만나 뵙고 국토교통위 위원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기결정된 사항이라 난색을 표명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것은 네 개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일이 아닐까 해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국회의 일로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오시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것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중대사라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단순히 지역적 요구인지 국토 발전을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를 검증하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시권 교수님께서는 객관적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네 개 시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들은 함께 모여 본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역의 대표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가의 절대전명의 위기인 2050 탄소 전략의 한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통일의 문제와는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수도권의 과밀억제 문제는 이 광역철도망을 통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4개 시에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GTX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따라서 우리 4개 시가 함께 모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이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GTX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신동원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물심양면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GTX를 위하여 총력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용복 원주시 도시주택국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님이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대신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만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창목입니다. GTX의 연결을 위해 세 분의 시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민간에서 힘써주시는 공동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곳 광주시청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네 개 시가 GTX의 연결을 위해 쏟은 노력은 결코 적지 않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더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주시는 광주, 이천, 여주시보다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사업에서 늘 소외되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라도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지방의 접근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 일의 중심에 GTX 연결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시 직원들에게 입이 닳도록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GTX의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이 꿈같은 소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꾸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GTX를 반드시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연결시킬 것을 110만의 원주, 광주, 이천, 여주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장 원창목 대독.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각 지자체 시장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성규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여주 양평 김성규 의원입니다. 예, 우리 시장님 광주 시장님께서 예, 이 청사 짓고 그리고 이제 처음 온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자체장을 할 적에 우리 그 자치단체장들이 동부권에 10개 시장 군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왔고요. 그리고 또 광주가 또 늘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또 부근에 우리 이천 시장님 오셨지만 이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양진 시장이 여기 계시지만은 여주나 우리 양평이 정말 우리 원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대독을 하셨는데
원주는 그래도 규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환경정책기본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또 발전하는 부분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전 늘 이 생각하건대 이 접속부 설치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 지역의 인구를 따져가지고 항상 무엇을 하면은 인구가 적지 않냐.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아마 우리 시장님들이 청와대도 방문하셨고 또 우리 국토부도 방문하셨고 하는데 그런 일상적으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망이 잘 돼야 또 SOC 사업이 잘 기반이 닿게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규제를 섬세하게 완화시켜줘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GTX-A와 또 수서 광주간 이런 접속부 설치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여주 시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또 우리 단체장님들이 또 제 여주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든 오늘 보니까 우리 김시곤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오늘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세미나를 갖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여기 시장님이나 저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직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전문직으로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뀌어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가보면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철도망 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철도망 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경사도가 있어서 좀 어렵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분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같이 광주 시민, 이천 시민, 원주 시민, 우리 여주 시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앞에서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에 잘 돼서 이 부분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단은 접속부 설치만이라도 해서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요.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곧이어 주제법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TX-A와 수서 광주선 접속부 설치 및 이해관계자 민원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 김시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없어?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마이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하냐. 박수영 씨 사진 찍는다고.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김시곤입니다. 아까 축사 인사말 하시면서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이 사실을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런 주장을 작년부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걸 기술적 문제까지 다 이게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TX-A하고 소왕선이 연결되면은 그에 따른 연결 전보다 어떤 민원 사항이 있는지 민원의 주체는 국토부도 될 수 있고 뭐 파주시도 될 수 있고 다 됩니다. 이해관계자 모든 걸 고려해서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오늘의 주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 필요성이라든지 기술적인 검증은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이해관계자가 접속부를 설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게 해결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기술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왜 GTX가 필요한지부터 해서 이게 GTX-A와 수수강주선이 연결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까지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활권이라는 것은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야 되고 먹고 휴식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2시간씩 걸리고 이러면 그 지역은 출근할 수가 없이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빨리 가니까 생활권의 근육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예컨대 옛날에 1800년대는 우리 사대문이라는 게 우마차로 딱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외곽까지는 딱 30분이죠. 끝에서 끝까지가 1시간. 그런데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이제 강남까지 연결이 된 거죠. 저 거리가 옛날에 딱 1시간이었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더 빠른 KTX, GTX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는 파주에서 동탄까지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건 우리가 동탄 보고 파주 보고 동탄에 엄청난 50만의 신도시가 있고 파주에 35만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GTX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업자족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개발 안 할 거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교통수단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생활권은 점점 더 넓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GTX로 인해서 우리 생활권은 수도권, 서울의 생활권은 파주에서 동탄 조금 더 내려가서 지재까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GTX가 있고 없고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면은 왼쪽 그림은 GTX-A가 없을 때 저 흰색 그림이 한 삼성역에서 기준으로 해서 한 2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그런데 GTX를 딱 넣어보면 파주에서 삼성까지가 이제 20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파주에서 삼성까지가 출퇴근이 가능하겠냐. 앞으로는 가능하죠. 30분만 하면 가니까. 지금은 오는데 2시간인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서울에 직장 다니는 사람 서울에 살면 되고 경기도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경기도에 살면 되지 왜 저런 걸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집값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주 행위인데 이 네 가지는 인간 필수 생활의 요소입니다. 요즘 먹는 거하고 입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 집과 교통입니다. 저 의식주 행위에서 두 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의하고 식은
주, 집하고 행, 교통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쭉 보시면은 서울시 인구는 계속 줄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합계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집값이 비싸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이게 자기가 직장에 있어서 경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부산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하루에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출퇴근 때문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승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18 제일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경기도까지 유치를 하는 도로에 거기에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다 있겠죠. 거기에 80%가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가 나홀로 승용차가 또 그중에 80%가 되는 거예요. 첨두시기는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출퇴근 하는데 언제 사람 픽업해가 같이 카풀레가 가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은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다 보니까 승용차가 서울시 도로도 막히게 하고 경기도 도로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더블로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한 번에 갈 때 많은 차를 사람을 싣고 날려야 되는데, 그게 대중교통이에요. 버스는 예컨대 지금 나홀로 승용차 밑에 있는 부분이 버스로 치면 한 대로 되지만, 우리 6량 기준 기차로 보면 반도, 한 양이 반도 안 타는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승차를 이용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답은 이겁니다. 승용차 통행 시간이나 승용차 타는 사람은 주차하고 시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은 반드시 정거장이나 정류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불행하게도 또 두 번 일어납니다. 타러 갈 때 일어나고 내려서 직장 오피스 사무실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을 타면 승용차에 비해서 뺏기는 시간이 15분에 한 30분이 뺏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력 수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 내 말고. 지금 30분의 수요를 갖다가 승용차는 자기는 주차하는 시간은 5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통행시간까지 사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 나홀로 승용차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승용차가 기차가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엄청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수단을 전환하지 않죠. 승용차 편하거든요. 노래 들어가면서 뭐 빵 먹어가면서 갈 수도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통행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빠르면은 승용차 타는 사람이 철도로 넘어올까? 방금 제가 30분은 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은 30분은 지고 들어가요. 이게 대중교통의 큰 굴레입니다. 이게 마지막 1km, 영어로는 1마일이 제일 문제라는 건데, 라스트 1마일 프라블럼이라고 그래요. 대중교통에서는. 요 30분을 극복해야 돼요. 자, 강력교통이라면 보통 50km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속 50km 달리면 1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에서 조금 빨리, 요즘은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서울 방향으로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평균 50km 달린다 하더라도 승용차로 50분,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시속 50km 달리면은. 그러면은, 아까 대중교통을 타면 30분이 이미 갈아타는 시간에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50km를 갔다가 30분만에 가려면은 시속 100km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속 100km의 철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강력급행철도 GTX가 탄생된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된 거지
집값 올리려고 GTX 만드는 거 전혀 아닙니다. 무조건 100km 정도의 속도가 나야만이 아 그럼 내가 승용차를 버리고 철도로 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GTX 이하에 오늘 토론자 중에서 GTX 전문가 많이 모셨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같이 일하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실을 맺어가지고 GTX A, B, C, D까지 됐고 확정되고 된 게 GTX A, B, C는 확정이 됐고 GTX A는 건설 중에 있고 GTX C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돼서 협상 중에 있고 GTX B는 기본 계획이 완료돼서 요번 올해 12월 달에 아마 사업 제안서 실사업 기본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GTX D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4차 철도망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게 언제 할지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아직. ABC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봐보십시오. 지금 위에 빨간선이 A고 그 다음에 녹색이 C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B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D인데 이쪽 부분 이거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북한산. 그러고 보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덕정에서 제 생각에는 동두천까지 가고 수원에서 평택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 이미 선이 건설되어 있으니까 더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건설을 안 하고. 그럼 여기에 동두천하고 평택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평택에서 동두천까지를 지태서 연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게 저절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이 지역만 다 소외로 집혀놓냐 이거죠. 수도권에서. 보면 다 꽉 차가 있잖아요. 다 GTX 가는데 이거는 북한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이 지역만 다 GTX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GTX를 만들어달라 하고 요구를 했죠.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처음에는 GTX-D가 이렇게 갈 거로 생각했어요. 하남까지. 그러면은 요수 여기까지만 더 연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GTX-D를 요새까지 끌어버리고 GTX-B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 남부의 동남부 지역에 GTX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GTX-A, 여기 GTX-A입니다. GTX-A하고 수수 강조선하고 연결하는 거 오늘 주제 발표의 핵심이 되겠죠. 이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은 GTX-D가 하나까지 간다는 과정에서 요만큼 더 연장해달라. 언제 될지 몰라. 제 생각에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정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고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사당으로 와서 이렇게 수소 강조선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안을 냈습니다. 작년부터.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봤죠. 해보니까 실제 이제 그 더 들어가는 부분만 이제 계산했는데 보니까 실제 비용이 우리 GTX-A하고 수강선 연결하는 연결에서는 한 7천억 정도가 듭니다. 7천억 정도가 들고 하남까지 가서 하는 거는 7조 8천억이 됩니다. 7조 8천억. 새로 건설해야 되는 거니까 다. 그다음 사당까지 오는 거는 거리가 좀 짧아서 4조 8천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일은 더 건설하는 부분, 접속 부분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익이 높겠죠. 비용이 싸기 때문에 1.19가 나오고 대한이는 아무래도 길게 가다 보니까 하남 가서 강주로 오는 거는 PC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주시까지 가면 올라가더라고. 원주에 원주 시민이 한 35만 명 돼요. 예. 그다음 대한삼은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1.14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자, 그러면 실제로 대한일은 되면 언제 되겠느냐?
이거는 2027년대 이제 2028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왜? GTX-A 자체가 2007년, 2027년 전에 완공이 되고 수서 강주선도 현재 계획으로 2027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앞으로 6년 정도, 6, 7년 후에 GTX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대한이하고 대한사무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대한 1, 2, 3 중에 어느 거 할 거냐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비교를 한 이유는 대한하고 대한삼은 대한이하고 대한삼은 사실은 한참 후에 일어나더라도 한참 후에 일어나고 돈을 7조, 8천억, 5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될 상황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장당 큰데 아무리 빨라도 2040년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 1에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대한 1에 집중을 해서 지금 수서 GTX-A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SRT 타는 수서 평택하고 지금 연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그게 3공구입니다. 현재 여기 이제 수직군데 여기서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수직기구가 있어요. 수직과 이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속부까지는 공사가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접속부는 내년에 하는 겁니다. 내년 초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TX-A하고 수서 강준선 연결을 위해서 접속부를 설치하자. 접속부는 뭐냐면은 이거는 연결선이에요. 연결선. 이건 연결선이고 접속부는 요 끝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공사할 때 운행 중에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지가 있으면은 운행 중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도 공사할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 펼치듯이. 요 부분은 확대인 거예요. 이 부분은 2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라도 만들어 놓고 설령 안 한다 그러면 망정 만들어 놓자는 거죠. 이 200억 때문에 지금 계속 시비 걸고 저 작년부터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되니 안 되니 그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200억? 여러분에는 200억이 큰 돈일지 몰라도 이 철도의 SOC 사업은 1km 가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야 저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냐? 엄청 많습니다. 왜? 수서 GTX-A하고 지금 수서 평택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사하잖아요. 지금 운행 중에 공사하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밑에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하얀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공사를 하는 거. 이미 이거는 공사가 벌써 한 7, 8년 전에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왜 안 돼? 이 부분. 이미 공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하고 있죠. 안 그러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앞에 부분에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죠. 이게 철도 사업의 연장 사업이 있거나 확장 사업이 있으면 거의 다 이 접속부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예냐면은 우리 KTX 지금 원래 그 KTX가 구포로 가던 게 이제 신선이 돼가지고 바로 부산역으로 바로 가잖아요. 부전을 지나서. 향후에 부산역이 종지면 안 되고 부전역에도 KTX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늘색. 지금 이 KTX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역에 부전 KTX역을 만들려면은 운행 중인데 어떻게 팝니까? 못 파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만 더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늘색 있는 거는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 빨간 부분만 건설하면은
KTX 부전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돼 있었던 거예요. 10년이 뭐예요? 한 15년 전에 돼 있는 거예요. KTX 부전직이 안 들었으면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접속부가 설치되지 않으면은 접속부를 요거 한 2, 300m 하자는 이야기지, 이거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연결선이고, 또 접속부 요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200억 들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귀에 들어온 거는 GTX-A하고 수강선 연결하는데 민원상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총 다섯 가지가 돌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GTX-A와 수강선 직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GTX-A가 수서평택도 연결하고 수서강주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GTX-A가 개통되어 있는데 이에 접속부 설치 때문에 개통 일정이 연기되면 어떡하느냐? 그게 파주부터 동탄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GTX-A의 일부가 수서 강주로 가면은 동탄까지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탄 주민들이 좀 열받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 그럼 GTX-A와 수수강주선 접속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연결선 설치한다면 돈은 누가 낼래? 다섯 번째, GTX-A가 추가가 되면 수수강주선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 경강선, 서울하고 강원도 연결하는 경강선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되고 안 되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GTX하고 수강선 연결은 요게 GTX의 삼성동탄 지형상 삼성동탄 삼성역에 GTX가 제일 밑에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따지면 지하 한 3, 40m 밑에 있어요. 그리고 땅이 푹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 삼성역에서 그게 이제 그 비가 오면 항상 삼성역에 지금 물난리가 나는 이유가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시 뚫고 나오면은 표면하고는 한 80m가 차이 나요. 그게 내려오면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는 돌고 싶어. 자, 이 높이가 이게 10m가 차이 납니다. 높이가. 수소 강주는 날개가 이렇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SRT는 쭉 가다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길이가 다,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2021년 7월에 국가시설공단한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컨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가 쭉 차이가 있잖아요. 보면은. 평면으로 보면은. 평면으로 보면은 이 선은 요 옆으로 싹 지나고 요거는 그 사이에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늘색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미 국가 철도 공단에서 현장 방문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GTX-A에 접속부를 설치하려면 그래도 시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니까 좀 일정이 늦어지면 이거 개통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단독집주의로 이야기하면은 삼성역이 완성되는 거는 2028년입니다. 그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찰 공고에 보시면은 2028년에 삼성역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삼성역에 임시 정거장을 둔다 하더라도 공사 중에 사람이 내리고 타게 한다 하더라도 2025년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차량 제작이 2024년까지 됩니다. 차량 제작이.
왜 이래? 차량 제작이 2024년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게 불가능하고, 두 번째, 야, 그래도 혹시라도 2023년 말에는 수서 동탄 부근에도 우선 개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제가 제 3자를 통해서 국토부에 항의된 결과 우선 개통은 있을 수 없다라는 확답을 국토부에 받았고, 실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수서에서 동탄역까지는 지금 현재 SRT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를 한다더라도 요렇게 가는 사람, 요렇게 가는 사람, 혹은 요렇게 가는 사람, 요렇게 가는 사람, 요렇게 가는 사람, 요 사람밖에 없어요. 자, 항공역을 타기 위해서 철도 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두구역을 타기 위해서 그것도 갈아타서, 수서에서 갈아타서 4번선을 타고 간다?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GTX-AN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온전히 국토부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2023년에 차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량을 급히 제작한다 하더라도 저 2023년 말에 우선 개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제가 보면 2025년 말 정도 돼서 삼성역에 임시 정거장을 만든 다음에 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안 그러면 그보다 더 늦어지거나.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GTX-A 노선이 동탄 방향으로 가면은 오던 게 수서 강주로 가면은 동탄 가는 횟수가 줄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막 대국민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소가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서울에서 평택, 수서에서 평택, 평택에서 오송화가 이렇게 다시 부산하고 목포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량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기가 복북선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이제 현재 기본계획 수립주고 2027년 정도 되면 개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SRT는 목포하고 딱 부산만 갑니다. 그런데 전라선에 익산 다음에 전주, 익산, 남원, 여수, 순천 이런 데서 우리도 SRT를 보내달라.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복선 하나밖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복선이 되면은 이게 다 SRT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놓은 상태예요, 국토부가. 그 다음에 포항까지 가는 것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포 가는 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서 동탄 구간은 한 120회가 갈 수 있는, 180회가 갈 수 있는데 하루에 현재 SRT를 60회, GTX를 120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복선이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SRT가 한 100회에서 120회가 되고 나머지는 GT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차량을 몇 대 넣을 수 있냐 하니까 140회를 넣을 수 있답니다. 파주 운정에서 수서까지 오는 게 최대. 그런데 수서에서 동탄까지 100회를 보낸다 그러더라도 40회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100회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100개 간다면 40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수서에서 다시 돌아가. 요렇게 지대에서 요렇게 운행하는 게 있고 요렇게 운행하는 게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40일에가 반복해 가는데 이 40일에만 보내면은 아무도한테도 피해 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중에 저 시작하려 하는데 또 도원인가 뭐 전화가 와 가지고 GTX-A가 이렇게 수서강조를 하면 파주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냐. 전혀. 140일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단지 차량이 몇 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안 그러면 헤드웨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140일에는 파주시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140일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오시라 그러는데 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GTX하고 수서강수 직결의 돈 문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 이하고 대한 삼대실에 이걸 해서 돈을 줄어든다고 생각해야지. 저 공사 빌리가 누구 낼 거냐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 이거죠. 대한 이, 대한 삼으로 하면 7조를 내고 5조를 내야 되는데 7천억으로 일을 끝내게 주겠다면 고맙다 해야지. 어떻게 그게 돈, 누가 돈 낼 거냐고 물을 일이냐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돈은 수서 강주 서남에서 정부가 내야지.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한 이, 대한 삼 대신에 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노선을 너무 이쪽으로 와 있는데 이쪽으로 돌리면은 7천억이 줄어든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주장할 일은 아니고. 돈 문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핑계지 뭐 이야기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장입니다. GTX-A가 경강선도 들어오면은 경강선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걸 원주시에서 이거 걱정을 많이 하죠. 왜 오는데 못 오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새로, 오늘 뭐 토론자 분 중에서 이걸 뭐 급히 이걸 또 용역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총 삼동 부발 구간에 제일 많은 해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발까지, 부발에서는 중부 내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총 196회 가는데 용량 분석을 해보니까 221회가 나옵니다. 여유 용량이 한 25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량이라는 게 단일 차량이 계속 가면 용량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빠른 차량이 가고 좀 느린 차량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용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느린 차량이 빠른 차량에서 잠깐 대피가 있으면 용량이 올라가겠죠. 어차피 거기 사람 타고 내릴 때 지나가면 되니까 그걸 대피선이라고 해요. 대피선. 그래서 단일 전동차 할 때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대피선이 있으면은 용량이 올라갑니다. 자, 대피선을 넣으면은 한 242회까지 갑니다. 2000여개 대피선을 넣을 경우는 용량이 확 올라가고 넣지 않는다더라도 한 25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특별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판교에서 여주까지가 다, 이건 지금 다 복선이, 여주 원주도 이제 복선이 될 거니까 다 복선이 좋은데 요거만 120km예요. 우리 요걸 갖다 속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용량이 문제 생기는 없어요. 속도가 낮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용량이 더 높아가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지하철은 하루에 한 400회가 갈 수 있지만 고속철도는 190회, 180회밖에 못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건 다 대통령 공약이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공항 없애고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7천억을 드리면 100만 원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만 하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다 30, 40분 때에 이제 서울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된다고 보고 또 땅값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는 분당의 반이고 이천은 광주의 반이고 여주는 이천의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8분의 1만, 10분의 1만 살 수 있는 땅인데 외수도 택지 개발을 한다고 저 아까 김성기 의원한테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거 그 대선 공약으로 내라 그랬어요. 검토 좀 하시라고. 더 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GTX ABC가 되면은 향후 남북 경협이 될 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 저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이미 SRT는 의정부까지 SRT는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SRT가 GTX-C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했습니다. 확정.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뭔 문제가 어떤 게 해결되느냐.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의축으로도 갈 수 있고 경원축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 이 경강선을 통해서 동해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접속부 200억이 나중에 미칠 영향은 제가 볼 때는 한 2,000조죠, 2,000조.
그걸 그냥 해놓고 안 쓰면 안 썼지 그게 되냐 안 되냐 따질 시간이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허심탄회하게 해서 제가 이 발표를 하는 게 좀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 발표가 끝나고 전문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 및 이해관계자 민원 해소 방안에 관한 토론을 해주실 기형서 사장님, 김창용 연구센터장님, 김주영 교수님, 이종성 원장님, 임광균 교수님, 최병규 회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문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동득 명예회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차동득입니다. 오늘 그 GTX-A 노선과 수강선 연결 방안을 가지고 김시곤 과기대 교수님께서 아주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GTX는 우리 정부가 21세기 들어서 대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새로운 정책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한 개의 도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교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경기도 내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데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름 그대로 어디에 살든 간에 다 서울 사시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교통체계니까 앞으로 우리 수도권 전체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자가 설명한 것처럼 경기도 동서남북으로 다 GTX가 접속해서 벗어나가든 뭐 직결 노선을 가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동남지역, 그리고 광주, 이천, 여주, 뭐 또 연결되면 원주까지 이 지역만이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발전의 저해 요인 아니냐. 시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현재 GTX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게 좋냐.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다가 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GTX-A 그 수서역에다 갖다 붙이면은 바로 연결 노선도 쉽고 서울 도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연결 지점의 연결부 수서부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것부터 하고 그 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그 논리를 제공하시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다섯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다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해 주실 여섯 분들은 다 이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모아서 단체장님들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님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토론자 소개는 아까 제가 이미 사회자께서 소개를 하셨으니까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토론자들이 물론 전문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방청석에 계시거나 이 토론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전달하시면은 마지막에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쇄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우선 동명기술단의 기형서 부사장님 모시고
지금 발표자가 제기한 이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기영서입니다. 저는 동문기술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연구 방안에 선로 용량 관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한편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쟁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로 용량 검토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강선 신판교에서 여주까지 다니는 완행 전동차가 있죠. 완행 전동차 위주로 단일적에 현재 그 국토부의 선로 배분 지침에서 나오는 선로 용량이 단일 종류이기 때문에 261회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행 열차고 강력을 정차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KTX 이음, 그러니까 EMU 250이라든가 아니면 EMU 150, 월곶 판교선이 되면서 송도에서부터 광주를 지나서 여주 지나서 이제 서원주 쪽으로 해서 중앙선, 그 다음에 또 저기 강릉까지 연결되는 이 이제 KTX 이음이라는 열차가요. 그건 고속열차거든요. 250km가 납니다. 그 열차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수서 광주선에서 150km짜리 완행, 예, 도중에 이제 약간 더 쓰는 열차, 그리고 또 260 그 고속, 이거는 이제 KTX 이음 열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섞여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얼마가 총 그 설정이 되어 있느냐면은 60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서 광주선에. 그래서 그게 이제 경강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완행이 60회예요. 60회 다니고 그다음에 60회가 120회 되겠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월곶 판교선이 되면서 송도에서 연결되는 차들이 36회가 이 250km짜리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이게 다니다 보면 결국에 용량 자체가 얼마 정도가 떨어지냐면 261회에서 221회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 용량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니 만약에 GTX가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예, GTX가 이제 운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선로 그 조건 정거장 조건이 부본선 자체가 2000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역에도 없어요. 그런데 수강선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가 설치가 되고 부발역과 여주역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그래서 2000역을 함께 설치해 준다면 이 추월하는데 그러니까 저속열차를 고속이 이게 추월하는 이런 것을 대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에 97회 정도가 일어나요. 하행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다 보면 각 역에서 뭐 20에서 15회, 11회까지 이렇게 이 대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용량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KTX, 아니요, GTX가 추가되지 않을 때는 221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회에서 40회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GTX가 들어감으로 해서 2000역 그다음에 부분선까지 포함이 되면 242회가 이제 이 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열차의 수는 196회 GTX 포함해서요. 이랬을 때 약 46회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GTX 연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전동열차, 강력 정차하는 이 열차들이 이 대피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 신판교까지 여주에서 48.5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GTX가 다니고 그다음에 KTX 이음, 각종 그 급행열차가 다니게 섞여 다닐 때는 한 1시간 01분 정도까지 그 최대 그렇습니다. 두 번 대피 당했을 때 그래서 한 12분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
운행 시간이 완행이 그리고 한 번 대피를 나가면 한 6분에서 7분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완행만 다닐 때하고 급행이 섞여 다닐 때는 그 저속 열차는 대피를 당하기 때문에 어느 철도에서든지 그것은 이 그 이용자들이 조금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에서 서원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그 지금까지 단선이 원래 그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아마 단선 가지고는 이 GTX라든가 아니면 급행, 그 KTX 이음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신 22km가 약간 넘어요. 그 서원주에서 여주까지. 예, 그 구간을 한 구간으로 해서는 용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적정 지점에 그 신호장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피를 하고 추월 하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혹시 시 관계자들도 철도하고 이렇게 관계 기관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사장님 설명은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분선을 좀 만들어서 대피선을 만들면은 선로 용량에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사장님 아주 권위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차세대 인프라 연구센터의 김창용 네. 센터장님 부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가급적 한 5분 내외로 해 주세요. 예. 예, GTX 관련해서는 우리 김시훈 교수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한 15년 된 것 같네요. 이 GTX를 처음 만들기 위해서 모스크바 대신도도 가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층 터널도 가보고 저는 전공이 터널입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감회가 더 새롭고 지난번 GTX 시작할 때부터 저는 계속 GTX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주민과 주민의 민원을 제가 들어야 되고 그걸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입장이 컸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이 GTX 민원보다도 더 이렇게 지금 좋은 내용들을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고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아시다시피 앞서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SRT 그다음에 수소 광주 그다음에 삼성동터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저희 그러니까 그리고 심도가 한 4, 50m 그리고 국토부에서 대심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지금 계류 중인 게 40m 밑에 있는 지하를 이제 공공목적에서는 이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른 민원사항들 예를 들자면 발파진동 그다음에 소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제책을 이미 만들고 있고 저는 또 그 일들을 국토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피해를 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려는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주민들의 역할이나 생각들을 많이 이제 들어보고 저희가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많이 애를 썼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봤을 때 접속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어도 이미 그 대전 지하철 같은 경우도 3아치 터널이 대단면 터널이 이미 천층에서도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로, 그러니까 3아치 터널이라는 거는 기존 터널에서 양쪽에 날개를 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00m 구간에 120m 구간을 터널을 접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단면 확대하는 구간을 70m, 60m,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의 제일 작은 부분 한 35m를 두 번 연결을 해서 결국은 확대를 하는 건데요. 이미 접속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구간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천층에서도 만든 사례가 있고 접속을 시킨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파를 해서 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미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건 제가 볼 때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용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건설에 관계되는 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토론을 해 주실 걸로 보고 그리고 날개 부분에서 아까 수소 광주가
다음에 나중에 삼성동탄으로 위아래로 만나는 부분은 지금 심도가 지금 40m 밑에 정도 되면 우리 집안 광주나 이천 이쪽 정도면 안반층에 거의 들어갑니다. 연암 경암 정도로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서울시도 지반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한 20m만 내려가도 안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안반이 단단한 데서 접속 부분은 너무 쉽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적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단면을 넓혀서 확대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교통대학의 김정 박사님 모시고 이 정말 과연 인구나 교통량이나 또 사회 경제적 여건 측면에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얼마나 필요한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시훈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이제 GTX라는 철도수단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로 갈수록 국토 구조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광역권 위주에 이제 모여서 살게 되지 절대로 이제 이런 광역 교통수단이 미비하면은 도시 자체의 생존력,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 접속부 설치에 관한, 접속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통행 패턴의 추세는 일반적인 이제 지난 통행 패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은 삶의 질이나 이런 통행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GTX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안 되고를 에 따라서 이제 광역 통행의 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TDB라는 것에서 이제 통행량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광주, 여주, 이천, 원주 이제 네 개 이제 지자체들이 서울 도심이나 아니면 GTX의 영향권으로는 강남권으로는 통행량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올 때 승용차를 70% 이상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도 70% 이상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강남권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철도 통행량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경기 동남권, 그러니까 광주, 여주, 이천, 원주에서 서울로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GTX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세미나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GTX-A와 수강산 연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김충 교수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였던 예산 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철도 같은 수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철도역의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선의 신설에서 인접 지자체들 간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안전선 같은 경우도 안산과 시흥시가 간의 이제 열차 운행 횟수 배분 문제로 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고요. 그리고 갈등을 빚다가 뭐 지역 갈등 해소 용역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갈등을 빚어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지연이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위례가천선 같은 경우 국가철도망에 들어갔던 위례가천선 같은 경우는 과천과 서울시 간의 역사 위치에 대한 문제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타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접 지자체들 간에 이게 도움을 받고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각각 이제 지자체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미래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 이제 오신 분, 온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갈등 요소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한 가지 빠진 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구 말고 연결선을 설치를 할 때 이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서 봤던 연결선 설치 대안들로 보면은 성남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질 보건센터 부지 자체를 좀 연결선이 침범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성남시에서는 아마 공공주택 종목택지 분양 지구에서 개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상되는 갈등 요소가 있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인접 지자체가 연결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서울과 성남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도 미리 협의나 아니면 미리 의견 교환을 통해서 향후 이제 접속구를 설치를 하고 실제적인 연결선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결 공사비 부담 주체라 그래서 김시훈 교수님께서는 부담 주체는 아직은 그 접속구 200원 말고 연결선에 대한 공사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GTX-A가 다닐려면 연결선 7천억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천억이라는 돈 자체가 굉장히 철도에서는 크진 않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예산 배정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PSO 사업으로 해서 뭐 지자체들이 나눠서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장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접속부 말고도 연결선 공사비에 대해서 뭐 경기도나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가 이제 같이 미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사비 부담 주체도 미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도 광주 이천 여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교통이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러면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길도 많이 막혀서 고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혼잡한 교통이 뭐 가는 길도 막히고 만들고 서울에 들어갔어도 서울 교통도 막히게 하고 이런 걸 해소하는 그 편익을 생각하면 뭐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아까 김시공 교수가 조금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주택지 개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인구 집중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집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 억제가 많이 됐던 이 지역들이 이제 그 처리하는 화수 처리라든지 그 환경 처리 기술이 조금 이따 환경 전문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확대해 나가면 그 자체가 환경 보호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장님들도 그렇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걸 정부 설득하는데 아주 강력히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그 철도공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만 한국국토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종성 박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 소재 국토환경뉴스하고 국토환경기술원을 이종성입니다. 오늘 전문가 토론회에 이렇게 저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 여주시장님, 또 원주 그 국장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철도와 GTX에 대한 시작을 2008년서부터 제가 GTX에 대해서 연구와 그동안 철도 과학기술대 교수를 통해서 도시교통의 그 광역급행철도의 효과나 당위성은 김식원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도시와 농촌 간의 교통의 문제는 진짜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철도는 지금 저탄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기후변화의 협약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 우리 그 ESG 실행을 위해서도 앞장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시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에서 보듯이 전동차 한 대에 1량의 한 편성에 자동차 270대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를 줄이고 또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시간을 절약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는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을 광역급행철도와 GTX-A와 수강선을 연결한다면은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조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득의 논리를 진짜 힘을 합하면은 진짜 철도가 환경을 앞장서서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이미 교수님과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했듯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진짜 국가가 앞장서고 국토부에서 앞장선다면은 진짜 그 연결선을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수서 광주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급행철도의 효과를 아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제를 보고 매우 아주 그 유익하고 경제적 효과가 일석오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가지 우려한다면은 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9호선 급행철도를 건설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초기에 민간 투자에 철도망을 구축할 때 너무 그 경제성 논리를 따지다 보면 적정한 차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많은 민원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적정한 차량 운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검토를 하시고 아까 또 그 김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요인을 사전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수립하신다면은 그 문제는 충분히 이 그 저 수강선에 대한 접속부는 설치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단체장님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관계자님께 누구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 광주 송원대학교 철도 경영 정책학과 임광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참 좋은 주제, 너무 분명한 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그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발표자께서도 필요성과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100% 다 제거됐고 그리고 200억 접속부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2000조 이상의 효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굉장히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철도라는 건 사실은 뭐 단어의 여느 교통도 마찬가지겠지만 민, 관, 학 이 삼박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김종민 교수님 사실 저랑 이제
그 많이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 부분에서는 정말로 너무 클리어하게 완벽한 그 전략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듣고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서산 단척지 사업에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법이 있습니다. 200m 이제 물막이 공사를 이제 남겨놓고 흙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270m짜리 폐유조선을 사다가 침몰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한 정주영 공법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네 개 지자체의 그 GTX에 대한 염원에 대한 분명 이제 전략을 제시한 김시곤 권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전략을 굉장히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테크니컬하게 어떤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설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 토론자분들도 뭐 일부분 이렇게 이제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하게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발표해서 접속부에 대한 관한 부분으로만 딱 국한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접속부에 대한 그 2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연결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두고 보자. 그런 이제 전략으로 지금 세우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에 사실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나오면서 공청회를 했었고 그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제가 대한교통학계에서 발제를 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이제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나온 여러 이제 민원 요구 사항들 중에 제가 이제 그 키워드 텍스 마이닝 분석을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그 키워드가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비등하게 나왔던 게요. GTX-D라는 이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기존 이제 GTX-D가 물론 이제 아까 발제하시면서 그 노선이 최종 이제 컨펌된 건 아니지만 기존 이제 경기도에서 제안한 그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장하는 그 노선이 오히려 4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 된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이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하남에서 아까 이제 대한 노선 2가 이제 그 노선을 하남에서 연장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건데 BC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 1노선 이제 접속부를 해서 하는 그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미리 이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더 그 경제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균형 발전과 굉장히 상충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과 경제성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서울 대중교통 그 통행 시간을 보면은요, 경기도와 서울 간의 그 통행 시간이 19년도 이제 버스카드 데이터를 보면은 1시간 19분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평균 통행 시간이 대중교통 시간만입니다. 근데 경기도권 내에서만을 보면은요, 무려 1시간 50분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넓습니다.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게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자체에서 이런 GTX에 대한 광역 설정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더욱이 우리가 이제 네 개 지자체에서 이제 향후에 좀 대응을 하실 때 기존의 A, B, C, D라는 그런 어떤 1차적인 그런 어떤 네이밍과 연계보다는 일종의 어떤 제2기 광역급행철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접속부를 실행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A, B, C, D 하면 워낙에 국민들의 그 입장에서는 A, B, C, D에 대한 그 확정 어떤 민원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네 개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로 GTX를 가면 기존 ABCD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의 두 번째 단계에서 페이지 2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어떤 수도권 전체적인 광역 급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토론자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 전문가이십니다. 그 철도는 건설도 잘 해야 되고 노선도 중요합니다만 관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철도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 최병규 한국철도교통관제협회장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제협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영 쪽에서 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김시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SRT 노선은 지하 한 12, 3m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GTX-A 노선은 지하 45m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SRT가 이제 붙고 그 사이에 한 30m 선으로 해가지고 수강선이 수소 강수선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수서역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 현재 위치한 수자인 아파트가 위에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 지하 30m에서 붙게 되거든요. 이제 붙으면 평면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이제 평면으로 붙고 그 연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뭐 향후에 그건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수강선이 수소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말씀이고 운영상에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제시해 준 것도 아주 훌륭하시다라고 생각 좀 들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GTX A 노선이 가다가 항상 잘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론가 좀 빼주고 대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GTX A 노선만 움직이게 되면 삼성으로 빼거나 앞으로 동탄 쪽으로 빼거나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강선이 연결이 된다면 GTX A선에 문제가 생기면 수강선으로 좀 잠시 피할 수도 있고 수강선이 문제가 생기면 GTX A선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호 대피할 수 있는 상호 이게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또 열차 통제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GTX가 왜 중요하냐면 국가 FRP 그 요구 수준에 보면 100km를 초과하게 돼 있습니다. 100km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정차 시분 없이 시종 착륙을 100km의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인선의 열차가 움직일 때 완행열차하고 급행열차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승객들이 완행을 안 탑니다. 급행을 타죠. 그러면 동인천에서 구로까지가 이제 그 정차 중간 지역 건너뛰어서 다니는 급행열차가 다니게 되는데 그 승객들이 급행열차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타는 이유는 단 10분을 아침 러시 시간에 10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10분을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몸에 좀 피곤하더라도 그 열차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에 빠르기는 그 정도로 좀 위대하다. 근데 그 경인속도에 경인선의 그 표정 속도는 55km밖에 안 되거든요. 급행열차의 속도가. 그런데 이건 100km짜리거든요. GTX.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 교통혁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수소역으로 들어갈 때 그 지금 GTX A선의 수소역에서 SRT로 옮어들어 가는 환승 시분을 제가 가서 수소에 가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m 이하 지하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고 바로 옆에 연결되는 부분 한 3분 이내에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수소 광수선도 나중에 수소역으로 다른 수소역이죠. 이제 수소역에 다른 수소역 들어갈 때 그것도 SRT에 어떻게 접근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수강선이 경강선의 삼동역에서 접근하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삼동역에 들려서 이제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 양쪽으로 이 한 200m 정도의 터널이 있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지하 땅굴로 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그 경강선 밑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하려면 상당히 토목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접근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안산선하고 그러니까 안산선하고 수인선하고 한 대 앞에서 붙거든요. 열차 통제에 관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관제사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어디든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할 때 삼동에서 붙을 때도 좀 그 시설 톱목 쪽에서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서울서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이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여기가 한반도의 전체 중심 지역이더라고요. 전체 중심 지역이 동서남북의 전체 한반도의 중심 지역인데 교통의 중심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진짜로 GTX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병규 그 박사님은 지금 그 새로운 그 타당성을 제시하셨는데요. 크게 보면은 작게 보면 우리가 뭐 요 연결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지만 크게 보면은 수도권의 1급 그 고속교통수단으로 GTX가 뻗어나가는데 그냥 동탄을 가는 하나 노선만 있는 것보다 분기에서 오는 이 광주선이 있었을 때 장기적으로 비상시에 대피나 비교 노선으로 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것도 큰 차원에서 우리가 철도 관리하는 운영하는 측에서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6명 지명 토론은 마쳤습니다만 플로어에 우리 계시는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이 저희들 토론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적당한 토론자가 답변하든가 발표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자기 그 신분을 얘기하시고 얘기하세요. 네, 광주시민 성희영이라고 합니다. 예, 제일 지금 토론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접속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권한을 가지신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권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지금 현재 GTX-A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200억이면요. 그 경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은 국토부 장관님이신데 거기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토론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접속부라는 거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김신구 교수님 말씀대로 200억을 드리면 2천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KTX, SRT,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KTX의 운영은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을요. 근데 SRT 같은 경우는 수소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TX-A 노선에 운영사로 참여한 것입니다. SR이라는 회사가요. 근데 그 SR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민영회사냐? 그 회사의 지분을 코레일에서 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 접속부를 설치함으로 해서요. 국가에서 원하는 통일,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라시아로 뻗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왜 국토부에서 결정을 못합니까? 더구나 돈도 지자체에서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GTX-A 노선이 계획된 지가 벌써 뭐 18년 그렇게 흘렀다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수강선의 계획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왜 SRT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에만 접속부를 설치했습니까? 수강선에 왜 접속부를 설치하지 않은 겁니까? GTX-A에 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토부에서 왜 참석을 안 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 광주시 당국자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국토부에 참석 요구를 공문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협의도 했는데 뭐 국토부 입장이 자기네들이 국토부에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 전달이 된 거고 또
시장님 오늘 그 토론의 결과도 결국 나중에 다 국토부 장관한테 다 건의가 될 거고 지금 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토론 내용에 포함돼서 다 건의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발표자가 물론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각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토론을 했는데도 이분들이 뭐 누구 눈치 봐서 하는 사람들 아닌데 다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 21세기에는 중반에 가면은 수도권 전체가 경기도를 합친 전체가 정말 한 개의 서울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 GTX가 꼭 필요하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달리는데 유독 이쪽에만 우리 동남쪽에만 이게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 옛날에는 그 상수도 보호 때문에 너무 많이 개발되는 걸 걱정해서 못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기술적으로 그게 커버가 다 되는 시절이 됐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게 되면 수도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족한 택지 개발도 할 수 있고 좋은 측면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넘어가면은 그게 우리가 그 논리적인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싸움이 되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토론 결과 가지고 시장님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달하고 앞장서서 좀 뛰어주도록 그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시민들 다 아마 이 토론을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건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많이 푸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더 힘을 받을 겁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광주시 공동 시민위원장 안대원입니다. 예예 공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그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 분만 참여해서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좀 참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국가에서는 이미 그 동해 북부선을 2027년도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지금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GTX-A와 수서광주선을 연결해서 경강선을 고속화해서 연결하는 것이 지금 시작해도 저희는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우리 학자님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좀 개발을 좀 더 하셔서 우리 통일 철도 연결과 GTX-A와 그 경강선의 고속화 사업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기 문해 철도에 관해서 문해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오늘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설치해야 될 타당성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이거를 좀 한번 학자님들께서 강화시켜서 좀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주제 발표와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의 토론 이론들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된 대로 이제 이 타당성이 여러 각도에서 입증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해서 정치적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도 다 동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위원회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으니까 이제 정말 이걸 전달하는 이런 열기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그럼 그렇게 하는 제일 첫경은 이 토론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민원을 넣어주시는 게 아주 필요하시고 시장님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리 계속 지키실 정도로 이렇게 열성이 있으시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 결과 보고서가 잘 전달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마지막 푸시를 하기를 바라고 틀림없이 아마 성취될 거라는 그런 인상을 저희 좌장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좋은 기대를 갖고 저희들 그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각 지자체 시장님들 그리고 김성규 국회의원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시곤 교수님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차동득 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토론 내용이 중앙부처와 이 정치권에 잘 전달되어 GTX-A 노선과 수서 광주선 접속부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TX-A와 수서 광주선 접속부 설치에 관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